음치는 그냥 계속 음치다. 네. 이런 말도 있던데. 저는 레슨하면서 음치를, 네. 진정한 음치, 100% 음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. 연습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평균 이상의 노래 실력을 가질 진짜요? 수 있습니다. 진정한 음치는 없다는 이야기죠. 죽었다고 생각해. 의미가 될 수 있는지. 음치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부부가 노래 부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막 부르고 그러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우리도 노래 불러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부가 같이 지원하게 됐습니다. 저런 분들 은근히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자주 보죠. 한두 분씩 꼭 있어요. 모임이 조금 좀 아팠어요. 제가 지금도 좀 남의 앞에 이렇게 서고 누군가에게 공간에 간다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. 그래서 좀 도전하고 싶었어요. 나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약간 좀 씻기지 음치 탈출, 네. 이런 프로젝트군요. 진짜 용기를 내신 거예요. 네, 근데 좀 뭔가 감정적으로 좀 와닿더라고요, 노래. 노래가 목소리에 맞아요. 소울이 있으세요. 대단한 느낌이 있어요. 네, 이 노래에서는 그냥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노래가 박자가 왈츠 리듬이에요. 노래 부르실 때 박수 치면서 쿵짝짝 쿵짝짝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은 노래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. 그냥 이거 하나만 연습하시면 돼요. 다른 거 연습하실 필요 없고. 네네네네. 노래 한 곡 정도 잘하는 거 있으면 그쵸? 어디 모임에서도